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메이플. 진짜 호텔 델루나 겨냥했나봐. 17년이 지났네. 호텔 메이플. 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의 코어 젬스톤 프리미엄은 선택 아켄 심볼 100개, 헌터클럽 2단계 서비스 가능, 매 소샵 이용 가능, 메이플 인피니티 풀 1일 2회 이용 가능. 뭐가 있나 본데? 프레스티지는 태풍 성장에 비약 3단계, 매 소샵 신규 물품 추가. 오, 단계별로 뭐가 되나봐. 오, 난 이제 클래스 카드 VIP 등급 등급이 올라간다. 200개가 없어서 못군요. 자, 그럼 한번. 어우, 정신없어. 아, 여기도 많아. 어쨌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맵은 퍼스널 샵. 오, 클래식. 점점 뭐가 업그레이드 됐나봐요. 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네. 10개도 얻을 수 있고, 카오스 서큘레이터도 있고요. 아케인 심볼, 스페셜 명예 훈장. 오, 일단 클래식에는, 오, 이런 식으로. 멤버십 샵. 오, 방한불도 팔고. 영암불도 팔고요. 팻공, 팻마공. 이분의 코어 젬스톤 사용자. 카르마 영환생. 자, 여러분들, 카르마가 뭐냐면 이건 교환 불가 상태의 아이템에만 쓰는 겁니다. 카르마 놀궁온. 그러니까 남의 템에선 못 써요. 교환 가능 템에는 못 해요. 대리작을 막은 것 같아요. 영환생, 강환생. 레드큐브, 오, 프레스티지까지 가면은 레드큐브, 블랙큐브, 에디셔널 큐브, 코어 젬스톤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울궁원 대리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멤버샵을 받고요. 왓친, 레멜범이 몬스터 사냥을 하면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일단 하루 300개씩. 오, 이렇게 매일 또 이동할 수 있고. 주얼리 샵에는, 오, 딥다크도 나왔다. 여러분들 다 나왔어. 와, 울스타샵 맞네.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명장의 큐브네 이벤트링. 와, 수량 100개 보여? 야, 이거 그냥 달달한데? 울스타 반지샵 나왔고요. 루티크, 이거 또 앉아서 한번 또 앉아볼게요. 야, 메이플 의상 선택권, 갤럭시 트렌드 유트로 히어로. 와, 이거 다 살 수 있고요. 리딘로이드 이제 엘리트가 되면 이렇게 크리스탈 골드 데미지 스킨이랑 바캉스 의상 세트. 프리미엄 되면 리딘로이드.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야? 개수가 다르다. 얜 200개로 사고 얜 100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 왜 있어 그랬는데. 얜 200개고 얜 100개. 지샵이 달달하구먼. 이번 17주년 코인은 모아야겠다. 그러니까 달달합니다. 영구 교환권, 이 컬러 라이트 데미지 스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블루프타 파티장? 뭐야? 이게 원카드 하는 곳이다. 이걸로 원카드 해서 코인 얻는 거예요. 이거 원래 있었던 건데 다시 생겼네요. 인피니티 풀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 총 3개의 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리발 아이템? 뭐야, 아니구나. 뭐야. 이용 불가 시간이? 오! 이거 뚝딱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네. 클래식부터 할 수 있는데, 레벨 141에서 199까지 뚝딱이야, 뚝딱이. 오! 뚝딱이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오, 앞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게 있나봐. 아직 못 하는데 가면은 코인을 쓰는 건가?
어, 100개, 100개. 엘리트면은 월드당 한 번 이용할 수 있고, 등급업을 최대로 하면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니온 키우실 분들은 빨리 등급업해서 하루에 3번씩 뚝딱자를 하면 된다. 그, 펀치킹? 어, 이게 그 펀치킹이네. 아, 지금 내가 이거 스킬을 안 해놨는데, 이게 점점 때리면 때릴수록, 스테이지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이제 원기 형님이 나오나봐요. 어... 아, 원기 형 나왔다. 자, 이렇게 원기 형 나오면 10단계부터 볼 수 있네. 아, 여러분들, 강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아, 원기 형 보려면 10단계까지 가야 돼. 아, 야, 치사하게 10단계까지 가야지 볼 수 있게 해놨네. 안 쓰면 얼굴도 못 봐. 이 정도고, 어디서 사용하는 거지? 오, VIP, 이거 또 300개 모으면 쿠폰을 주네요. 이 쿠폰으로 또 이런 거 살 수 있습니다. 호텔 외부? 외부는 뭐야? 오, 외부 파티죠. 오, 여기서 이렇게 타는 거야? 오, 제일 비싼 거. 싼 거. 제일 싼 거. 제일 비싼 거. 파티 즐기고 있네요. 조금 싼 거. 이건 싼 거. 찰칵, 찰칵. 찰칵, 찰칵. 가만히 있으면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대요. 오. 오, 이거 마카오 호텔 같아. 오. 오, 오, 매수로만 파는 거래요, 이거는. 프리미엄 이상 돼야지. 뭐야, 매수로 판. 히어로 오브 메이플 등신대 의자 사탑권? 이거 뭐야. 야, 이거 카르마 스타포스 15성 강화권을 16억에 파네? 야, 매수했을 이렇게 하네. 근데 40개! 교환 불가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카르마는. 카르마는 교환 불가에만 쓰는 거고요. 50개! 이 카르마 놀라운 긍정의 혼돈 주면서 50개 살 수 있으니까 좋네. 대리작을 막은 겁니다. 이 카르마는 자기밖에 못 써요. 교환 불가템밖에 못 씁니다, 여러분들. 대리로 팔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하루에 몇 개 모을 수 있어요? 300개. 300개? 하루에 300개 모을 수 있대요. 300개 여러분? 플러스 이제 여기 가서 펀치킨 가서 원기형 잡으면, 이거 잡으면 120개 더 모을 수 있으니까 최대 420개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월드당 한 번이니까 최대 그냥 사냥으로나 뭐 미니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코인은 300개가 끝입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패치노트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주년 호텔 메이플. 어, 근데 아케인 리버 사냥터 효율이 좀 개선됐대요. 소뮤레이어로 리버스 시티 추추 아일랜드 일부 사냥터의 몬스터가 더 자주 많이 등장하도록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엘리트 챔피언이 개선됐대요. 좀 더 쉽게 개선됐고 경험치 보상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본본 프로젝트. 오, 뭐 본본 프로젝트도 있나봐. 일단 뭐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고,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을 하면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뭐 여러가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설명드렸죠. 이거는 다 봤으니까 일단 넘어가보고, 엘리트 챔피언도 개선됐고 패턴이 수정됐다.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나비가 15마리의 그림자 나비가 소환되며 캐릭터를 빠른 속도로 추적한대요. 좀 더 쉬워졌대. 챔피언 구슬이 생성된다. 한 번에 4개의 구슬이 생성되며 캐릭터가 구슬을 닿으면 경험치를 획득한다. 봄봄. 오, 이거 다른 요일에도 받을 수 있대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정기 지원. 어, 배고픔부터에서 획득한 음식 재료 아이콘이 더 잘 보이게 수정됐고요. 어, 야, 이거 나왔다. 야, 이거 내가 제일 필요한 건데. 동료 조례정정 숫자가 머리에 표시된대. 오케이, 나이스. 여러가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건 또 제가 따로 읽어봐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야, 이거 정독해야겠는데? 아, 그리고 캐시에 뷰트리움이 이제 새로 나와가지고, 뭐지? 피부! 피부는 최대 3칸. 일회용 컬러 렌즈가 눈동자 컬러로 판매되었던 게 그냥 하나로 통일이 됐다. 네, 다음 주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편집으로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안녕!